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원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7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쌍방 규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5월 27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7-254228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이제 어음금 사건인데 이제 그러니까 원고는 상가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분양권이 이제 있었는데 그걸 매수를 했고 피고는 그 분양권을 팔았던 사람이죠. 근데 이제 통상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어음금 청구에 있어서는 어음 자체도 있지만 어음의 원인 채권에 관한 항변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전전 매매할 때는 원인 채권의 항변을 주장할 수가 없는데 당사자일 경우에는 어음금을 발행했던 근본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도 다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매수인, 매도인이기 때문에 그 주장을 다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원고가 패소했다가 지금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. 한번 내용 보시죠. 이 사건에 이제 상가 조합의 분양권을 지금 이제 원고가 매수를 했는데 이 상가 조합의 정관에는 분양권을 양도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분양권을 이제 피고로부터 사게 되는 거죠. 5,100만 원에 사게 됐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원고가 이제 그 분양권을 매수한 다음에 조합은 지위 이전에 간 모든 서류를 다 피고로부터 받았습니다. 받은 상태에서 상가 조합의 뭐 결의도 참고하고 뭐 이렇게 다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경기도시공사에서 2009년 8월 31일에 변경 공고를 하면서 지분 변경은 최초 계약일 2주 이후부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. 이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피고는 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.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 조합이 2012년 5월 30일 날 JYN 큐브라는 곳에다가 이 분양권을 일괄 매도해 버립니다. 그러니까 일괄 매도하니까 이제 분양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된 거죠. 그 문제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, 상가 지분 양도가 그러면 이제 현재 상태에서 이행 불능이 됐느냐. 두 번째, 조합의 전원 동의가 지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못 받았는데, 이전을 못 받았는데, 이게 조합 정관 변경, 이거 불발이 피고의 규책 사유냐. 또는 원고는 서류에 관한 그 이전에 관한 서류를 모두 받았는데, 그러면 원고가 혹시 이전 받았으면서도 그 후속 조치 안 하고 있다가, 결국에는 이행불능에 빠진 거냐. 그리고 만약에 쌍방 규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됐다면 매매대금은 어떻게 되느냐.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지금 쭉 합니다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최종적으로 상가조합이 J1큐브에다가 수분양권을 일괄 매도했기 때문에 결국 원고와 피고의 그 분양권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됐다. 이행불능이 됐다. 그러면 이행불능 상태에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져보자. 첫째, 수분양을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는 피고죠. 피고는 매도인이었으니까. 근데 조합은 전원 동의가 안 됐다는 사정 또는 정관 변경이 안 됐다는 사정은 피고의 규책사로 볼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고 이것도 원심도 같았습니다. 둘째, 그 원고가 이전 서류를 모두 받았다면 이건 원고가 의무를 이행 안 하는 동안 이행 분리된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는데 원심은 그렇게 봤습니다. 원고가 서류 다 받았고 조합원처럼 활동도 했기 때문에 원고가 뭔가를 안 해서 이행불이 된 거다 라고 해서 그 매매대금도 반환도 안 해준 거죠. 인정 안 해준 거죠. 그런데 대법원은 원고가 받았다고 해서 수령치 된 거 아니다. 여전히 나머지 그 전원 동의라든지 이런 거는 피고 해줘야 됐었다. 근데 그런 거 안 해줬기 때문에 모두 이전 받은 건 그 채무가 다 완전히 이행된 건 아니다. 그래서 수령제차 아니라고 본 거죠, 대법원은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둘 다의 규책사유가 아니기라면 피고는 분양권 이전의 의무를 면하고 대금은 원고에게 반환해야 된다. 결국 원고가 5,1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. 그래서 원심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파기 환송한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채무가 이행불능됐다라는 것이 이제 먼저 판단돼야 되고 이행불능인지 아닌지가 첫 번째. 그다음 이행불능이 됐다면 누구의 규책사유냐를 하나씩 따져봅니다. 피고의 규책사유냐? 아니다. 그러면 원고가 수령을 지체한 거냐? 그러니까 다 받아놓고 뭘 안 해가지고 이행불능된 거냐? 여기에 대한 원심과 대법원은 바뀌었지만, 이제
대법원은 수령죄 아니라고 본 거죠. 그러면 쌍방 귀책이 없다. 그렇다면 그냥 매매대금 돌려주고 끝내라.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결국 그 쌍방의 규책 사유 없이 그 이행 불능이 됐기 때문에 누구의 손해배상 책임도 아니고 부당이득으로서 5,100만 원 돌려주면 된다. 이렇게 끝난 겁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쌍방 규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그렇게 판례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 판례는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, 특히 이행 불능이 됐을 때 원고에게 책임질 거냐, 피고에게 책임질 거냐, 그러니까 이런 계약 누구에게 책임질 거냐를 논리적인 순서로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판례여서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무에서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